대당엽 전기 61번째 제6전 등촉시위 묵도분광 보통 3년 무력 1464년 3월 보름날 드디어 그들은 3년 넘게 몸담았던 랑거 한수들을 떠났다. 5시가 되어 안개가 걷히자 장왕은 배를 직접 몰아 의왕 지바고와 도광 포이준 그리고 인수림과 의형제들을 무간도에 내려놓고 돌아갔다. 인수림 일행은 랑거 한수도에 올 때와는 반대로 무간도, 월간도, 인양도를 거쳐 묵금풀 항구로 향했다. 뭔가 이상한데요? 항구의 배들이. 아니, 마을에서 연기가 나요? 아, 왜구예요? 멀리 항구가 보일 즈음 갑판에서 살펴보던 선원이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 왜구들이? 선장, 배를 최대한 빨리 보러 항구에 대시오. 적정량의 외침에 선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예? 왜구들이 득실거리는 저곳으로 배를 몰라굽쇼? 화약을 싣고 불 속에 뛰어들자는 말씀입니까? 한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적정량이 커다란 주먹을 내보이자 선장은 끽소리 못하고 배를 몰았다. 항구를 20여 장 남긴 지점에서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하는데 무가당이 나섰다. 스승님, 그리고 형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외도를 쓰는 녀석들을 만났으니 제 실력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수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무가당은 갑판을 박차고 날았다. 한 마리 물새처럼 십여 장을 날아가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고는 그를 살짝 밟더니 몸을 날려 다시 십여 장을 날아 해변에 다다랐다. 멋진 해조약파의 경신술이었다. 해변에는 약탈해 온 물건을 둘러맨 채 배로 다가가던 왜구 십여 명이 있었다. 묘한 상투를 틀고 기저귀 같은 천으로 아랫도리만 가린 흉측한 몰골이었다. 무가당은 채도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정확히 일합식이었다. 그의 칼질 한 번에 왜구들은 썩은 집단처럼 베어져 쓰러졌다. 와! 이어 비슷한 숫자의 왜구들이 몰려왔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무가당의 양손에 든 채도가 번갈아 빛을 뿜었고 왜구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멈춰라! 날카로운 외침에 무가당이 고개를 돌리니 그래도 왜구 가운데는 가장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보였다. 왼쪽 옆구리에는 대도와 소도를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 했다. 네가 쓰는 것은 분명 우리 동양의 도법이다. 어디서 배웠는가? 네 아버지한테 배웠다. 즉시오! 나 다케시마시로 사무라이의 명예를 걸고 너를 배워 동료들의 원수를 갚겠다. 웃기는 소리, 명예를 중시하는 사무라이가 해적질을 해? 게다가 이름이 죽도 사랑이야? 그래, 죽도록 사랑해봐. 다케시마가 장도를 빼들고 양손으로 움켜잡고는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일도 양단의 의지를 담은 조천세였다. 무가당은 왼팔을 곧게 펴서 앞으로 내밀고 오른손은 머리 위로 올린 이도류의 자세를 잡았다. 전설의 검사 미야모도 무사시의 이도류가 그에 의해 재현된 것이다. 햇살을 받은 다케시마의 칼은 은색을 뿜어냈고 무가당의 묵도에서는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배에서 내린 인수린 일행이 가까이 왔을 때도 두 사람은 여전히 대치 상태였다. 두 사람은 마치 화석이 된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처음과 변함없는 무가당과는 달리 다케시마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더운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무가당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다. 신심하래 대치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유시가 되었음에도 움직일 줄 몰랐다. 인수린 일행과 몇 남지 않은 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치 세상이 정지한 듯 했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파도뿐. 붉은 낙조가 길게 드리울 무렵 바위에 앉아있던 물새 한 마리가 긴 울음을 토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울음소리가 신호라도 된 듯 무가당과 다케시마는 동시에 몸을 움직였다. 얍! 찹! 다케시마의 칼은 거대한 파도라도 가를 듯 엄청난 기세를 담고 있었고 무가당의 목도에는 태양도 양분할 것 같은 거대한 힘이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은빛 날개를 활짝 편 한 마리 학과 그를 집어 삼키려는 묵룡과도 같았다. 챙! 다케시마가 무서운 기세로 내리친 칼을 왼손의 목도로 막은 무가당의 오른손이 바람을 갈랐다. 휙! 찰나의 격돌이 있은 후 다시 해변을 삼켰던 정적은 파도에 의해 깨졌다. 절속! 쏴! 밀려왔던 파도는 붉은 핏물을 크게 한 모금 삼키고 다시 뒷걸음질을 쳤다. 다케시마의 목에서 흐른 피였다. 쿠쿠!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전의를 상실한 왜구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강호의 첫 발을 디딘 인수린 일행의 셋째 무가당은 묶은 풀 해변에 영원히 남을 깊디 깊은 족적을 남긴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